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의료치료사 유은희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회복 탄력성에 관련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저는 주로 이제 어린 아이들, 뭐 청소년 아이들도 하긴 하지만 주로 초등학교까지 아이들이 저를 찾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어머님들께서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맞춰줬는데도 얘는 만족을 모르고 왜 이렇게 자꾸 의존하고 왜 이럴까, 못 견딜까에 대해서 많이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이제 연령에 따라서 우리가 양육 태도도 되게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주 어린 시절에 대했던 태도들을 청소년기 까지 가서도 계속 하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으세요. 그 0세부터 1세까지는 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인지 어떤 순간인지를 잘 파악하고 되게 민감하게 대처를 해주는 보호자, 보육자적인 역할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양육자로 역할이 옮겨지게 됩니다. 언제요? 아이들이 걷고 나서부터 뭔가 스스로 행동을 탐색을 하고 통제를 하려고 하고, 또 이게 아직 아이들이 누워만 있다가 걷다 보니까 그동안 내 행동을 어떤 행동까지 해야 되는지 잘 사리분별을 다 할 수 없는 시기에 양육자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고집도 생기고 자율성도 생기고, 자율성과 주도성에 이제 기반으로 해서 뭔가 자기 뜻을 펼치기도 하는데, 그 뜻에 아이가 어떤 이치를 깨닫고 해서 되고 안 되고 한계를 알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때로는 때를 부리거나 행동 조절, 감정 조절 안 되는 순간이 올 때 우리가 훈육자적인 역할을 하셔야 되는 역할입니다. 이때가 훈육자적인 역할이 보통은 취학 전 7세까지, 우리나라 나이로 7세까지 보통 하는 경우가 많고요. 어렸을 때 그런 훈육자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8세 때 격려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순간에 이제 훈육자의 역할을 동시에 해야 되는 순간들이 다가오면 더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아이가 원할 때 무조건 다 해주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우리 아주 어리시죠. 깐난 애기였을 때 민감하게 어렸을 때 뭔가 발빠르게 대처를 해주는 건 필요하지만, 아이들이 성장하듯이 우리도 아이의 그 성장 속도에 맞게 양육 태도를 보이는 것도 발달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자아 탄력성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어려운 고난의 순간을 겪었지만 거기에 어떤 힘든 좌절을 겪었지만 그 좌절에 안주하지 않고서 어떤 경험을 통해서 원래의 특성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회복 탄력성의 그 사전적 의미는 물체의 늘어나고 줄어드는 어떤 유연한 성격을 말한다. 우리가 때로는 좌절을 겪어서 낙담할 때도 있지만 또 건강한 사람은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또 이전에 잘했던 경험들을 회상을 하든지 아니면 의미를 부여를 해서 더 도전하거나 원래의 본연의 특성대로 되돌아오는 그 회복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살면서 이 회복 탄력성을 강하다고 한다면 내 뜻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극복되어지는 힘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도요, 이런 회복 탄력성의 그런 특성들이 몸에 훈련이 되어진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회복 탄력성은 어느 뭐 순간에 딱 뭐를 외웠다고 해서 뭐 어떤 그걸 이해했다라고 해서 딱 생겨지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훈련이 되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 그 회복 탄력성의 근원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생각해 보건데, 어렸을 때 만족 지연 능력이 좀 있어야 아이들이 참고 견딜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떨 때, 원할 때 내가 엄마가 그걸 바로 못 들어주더라도 조금 하루 이틀은 좀 참아보는 거, 그 순간에 너무 힘들지만 또 버텨보는 거, 이런 것들 버티다 보니 또 좋은 일들이 생기게 되고 버틸 수 있는 힘과 에너지도 더 많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점점점 훈련되어지면 아이들이 어떤 좌절을 경험할 때 물론 그 순간에는 되게 힘들고 좌절스럽긴 하지만 또 아, 이전에 내가 잘했던 것들을 또 생각을 하면서 또 회복될 수 있는 기회들은 또 되게 많을 거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린 시절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또 원하는 대로만 바로 또 해주는 것이 아이한테 마냥 좋지는 않을 수 있겠다. 아이는 너무 당연한 것, 너무 좌절 없이 경험한 거에 있어서 고마움도 모를 뿐더러
또 조금의 좌절에 있을 때 아이가 좀 견디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품 안의 자식이면 좌절 없이 다 경험해 줄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얘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서 사회로 나오잖아요. 그 사회라고 한다면 유치원을 나오고 학교 생활도 하게 되고 사회생활 하게 될 텐데, 그럴 때 어떤 대상의 스트레스 주지 않죠. 그 환경이 주는 분명히 압박스럽거나 좌절되는 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어린 시절 조금은 좀 참아보고 견뎌보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회복 탄력성 영향을 많이 줄것 같습니다. 만족 지연 능력이 어떤 거에 영향을 주냐면 좌절 인내력에 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았을 때도 또 그냥 묵묵히 지켜보는 거, 견뎌보는 거. 근데 그 견디는 과정은 굉장히 어렵고 길이 안 보이는 것 같이 답답하지만, 또 견뎠던 경험을 통해서 또 다시 원래의 어려움이 없던 상황으로 또 되돌아가는 것, 이런 부분들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요, 회복 탄력성이라고 한다는 건 어떤 위험한 고비나 난관에 봉착했을 때, 삶의 도전적인 과제들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와, 이렇게 나락의 순간에 굉장히 힘들었던 순간에 또잘 극복되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굉장히 회복 탄력성이 있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아이들한테도 이런 또 탄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아이들이요, 좌절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아이들은 퇴행의 방식으로 잘했던 거를 안 해버리거나 어떤 새로운 증상이 발현이 되거나 거부를 안 하겠다 뭐 하는 거부의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요, 마냥 뭐 잘하는 아이도 있겠지만 잘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고 또 못했다가 또 잘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 그리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아이의 그 탄력성, 되돌아가는, 그다음에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그 회복 탄력성을 유지하는 데 방법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아이가 어느 뭐 빈도는 되게 작긴 하겠지만 어느 순간에 어려움을 겪었다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야 돼요. 이때 중요한 건 객관화. 아이가 어떤 상황에서 되게 좌절스러울 때 누군가 너와 같은 일을 경험을 한 아이가 있다면 너는 그 아이한테 뭐라고 얘기해 주겠어? 어떻게 할까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내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때로는 자꾸 객관적이지 않게 바라볼 때가 많아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볼수 있게끔 큐를 주는 것입니다.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판단하기 전에 객관화입니다. 저도 이제 삼형제를 키우다 보면 난감했던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그냥 오로지 삼형제의 엄마로서만 생각을 하면 객관적이지 않게 나도 모르게 막 욕심도 올라오기도 하고 주관적으로 판단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럴 경우엔 저도 객관화를 합니다. 어떤 객관화? 아까 내가 생각했던 그 삼형제 이슈를 꺼내놨을 상담을 받는다고 했을 때 나는 그러면 그 엄마한테 뭐라고 이야기해 줄수 있을까? 나는 그 상황들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볼수 있게끔 말해줄 수 있을까라고 해서 조금 객관화의 형태를 좀 객관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부분도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잖아요. 근데 그 어려움에 어떻게 의미 부여를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고 조금 더 성숙된 모습으로 또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객관화의 모습을 어떻게 갖게 될지. 때로는 우리 아이의 어려움이 답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누군가 나한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꺼내놨을 때 나는 그 사람한테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 어떤 말들을 해줄 수 있을까? 어떤 위로를 해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결국 그게 나한테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저는 객관화를 하고 또 이전에 어려운 순간에서도 너무 주관적이지 않게끔 판단하려고 하고 이전에 잘했던 경험들을 잘 생각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저는 저도 모르게 조금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생겨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가정에서도 우리가 마냥 좋을 수도 없고 또 마냥 나쁠 수도 없는데 머리로는 인지로는 알잖아요. 근데 만약 그 상황이 내 상황과 맞물리게 된다면 또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때론 아이가 퇴행할 수도 있고, 어떤 문제 행동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 내가
감정 조절이 잘안 돼서 화를 낼 수도 있고 또 실수도 할수 있어요. 나의 행동에서 정말 객관적으로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를 생각하시면 어떤 어려움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슬기롭게 잘 대처하실 수 있는 아이들과 부모님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매 순간이에요. 하루가 너무 빠르고 정신없이 지나가지만 매 순간 이걸 잊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 탄력성, 불확실한 상황에서 저를 잘 대처할 수 있게끔 하는 힘이고 또 그걸 통해서 저를 또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힘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번에도 육아에 필요한 기술들에 대해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놀이치료사 유은이었습니다.